부산을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인 호산나 교회. 지난 40년 동안 출석교인 만여 명으로 성장한 호산나 교회에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졌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를 표방하며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유진소 목사다. 20년 전 미국 LA에서 ANC 교회를 개척한 뒤 이민교회에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며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유진소 목사는 모든 것이 안정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ANC 교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감히 그 자리를 내려놨다.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었다. 다만 떠나야 하기에 떠날 뿐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 바로 호산나 교회였다. 그곳이 어디든 교회의 본질과 열정을 추구하며 대형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꿈꾸고 있는 유진소 목사를 만나본다. 최근에 리더십이 교체된 대형교회들이 몇몇 있죠. 부산 호산나 교회도 그중 하나인데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들을 목표로 사역하고 계신 유진소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지금 호산나 교회에 부임하신 지 한 1년 정도 돼가시잖아요. 예, 한 1년 됐죠. 네. 네. 소회가 어떠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냥 뭐 정신없이 목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미국에서 목회하던 거하고 거의 똑같이. 예, 뭐 미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목회 현장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목회해서 정말 그냥 열심히 또 재미있게 즐겁게 예. 목회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오셨다 1년 동안. 네, 나름대로. 네. 네. 그래도 1년 동안 이 부분에서는 주력을 해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에 주력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그 호산나 교회 처음 올 때 그때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부산에 오는데 비행기가 그 김해공항에 이렇게 내리려고 할 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좀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느 도시에 비행기 내릴 때 선교지 같은 데 갈 때도 그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도시 전체를 바라보고 또 비행기가 높으니까 하나님하고 좀 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잘 올 때가 많아요. 아 진짜요? 예, 저는 약간 좀 그런 약간 그 만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때 진짜 장난스럽지만 상당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하기 원하십니까?라고. 예. 그때 너무나 제 마음에 아주 뚜렷하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들려온 음성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내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호산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지만 또 나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아주 뚜렷하게 잡은 어떤 그 표어가 있다면 아까 언급하셨던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그 억구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리더십이라고 나누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성도라는 그것을 위해서 목회를 해왔죠. 예,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처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셨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사실 저한테는 그 신앙적으로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인데 예.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한국 역사를 보면 그 이제 남북 분단이 되면서 이 북한에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제 피난 내려왔잖아요. 그랬죠. 예, 그게 민족의 비극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남한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려와서 막 시골까지 막 들어갔으니까. 예. 그렇게 내려온 사람이 아주 굉장히 충청도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한 두세 살 때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주일학교 반사까지 하시고.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언덕 너머에 옆 동네로 시집 가면서 거긴 교회가 없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셨죠. 그게 저희 어머니는 그게 늘 마음속에 늘 아쉬움이기도 하고 죄송함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러다가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신앙생활을 못했죠.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거기서 1960년대 중후반에 소위 그 한국의 농촌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다 무너지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땅을 팔고 도시 빈민으로 막 편입될 때 예. 그때 저희도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도시 빈민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도시 빈민 된 사람들이 뭐 보통 그때는 서울도 가고 막 그때 서울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좀 더 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멀리 못 가고 아주 가까운 평택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갔다가 네. 거기에서 또 흘러서 그 안정리라고 하는 미군 부대가 있는 소위 기지촌으로 가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놀 데가 없어요. 그 마을은 왜냐하면 뭐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적 환경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 놀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 마당이었습니다. 그 좀 마당. 그래서 거기서 1학년 겨울 방학 때 같은데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거기 가서 그냥 매일 거의 출근해서 놀았어요. 저희 형하고 저하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동네 강 아이들이랑 예. 뭐 여러 명 있지만 하여간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은 강 브라더스가 있었어요. 유 브라더스와 강 브라더스가 같이. 근데 그날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또 놀러 간 거예요. 우리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그때 주일이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보통 시골 교회는 9시 예배는 이제 아이들이 드리고 11시에는 어른들이 드리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제 그 예배를 안에 드려야 되는데 밖에서 몇 놈이 놀고 있으니까 그 안에 그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지금도 누군지 압니다. 최풍근 장로님이란 분인데 그때는 집사님이죠. 이분이 열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놀고 있는 우리한테 정말 제가 들어본 최초의 복음 메시지, 전도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네, 뭐라고요? 그게 뭐냐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 저는 정말 그 메시지가 정말 절묘했다고 생각해요. 이야. 복음은 좀 그렇게 단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너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라. 왜냐하면 그분 생각에는 교회에 온 아이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들어오고 밖에 노는 줄 알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희한하게 형하고 제 마음속에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 영향이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그야말로 유 브라더스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 브라더스는 안 들어오고 그곳으로 두 브라더스의 인생이 나뉘었어요. 그렇겠네요. 예. 네. 저희 형은 지금 목사이기도 하고 또 선교사로 있고 저도 그러세요? 목사고 그러니까 예. 강 브라더스는 모르겠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야 그렇게 해서 그럼 유 브라더스의 인생이 이제 바뀌는데 그렇죠. 그럼 예. 교회 딱 들어갔는데 아 정말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일단 이렇게 존중해 준다는 게 존중. 그 동네는 아이들은 그냥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말할 때 반말 정도가 아니라 욕이 접속사인 그런 동네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야단치고. 근데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존댓말을 해주더라고요. 이리 오세요. 그러는데 전 그때 마음을 결심했어요. 내가 평생 여기 있어야겠다. 왜냐면 나를 존중해준. 왜냐면 제가 이 개인적으로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다섯 가지. 뭐. 네. 근데 그 중에 저의 사랑의 언어가 바로 인정하는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맞아요. 인정해주고 언어로 대접해주면 전 그 사랑을 느끼고 또 남한테도 저도 그렇게 또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때 너무 거기다가 또 그 교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출석 체크 또 요절 암송 헌금 이 세 가지가 항상 아이들 그 분반 공부 체크인데 헌금은 뭐 제가 뭐 할 수가 없죠.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또 그러니까 그런데 암송은 제가 너무 열심히 해가는데 그게 얼마나 막 인정을 해주는지 말이죠. 전 거기서 결심을 했죠. 내가 평생 여기 산다. 이렇게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목회의 길까지 걷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하여간 저는 그야말로 교회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래서 그렇게 저 스스로를 항상 얘기할 때 나는 출치프라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교회 안에서 계속 컸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좀 계기가 있었지만 네. 이제 소명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한 거죠.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LA에 이미 이민교회가 800개가 있었습니다. LA에. 800개나요? 예, LA만 800개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 8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 800개, 예, LA에 800개인지 미국 전체 800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근데 하여간 800개가 있는데, 그런데 예, 굳이 801번째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느냐 하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때문 되기 싫다. 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꼭 801번째 교회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예. 왜 내가 이 교회를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이 그냥 801번째 교회가 아니라 이민교회의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그 목회의 어떤 실제적인 뭐 그렇다고 대놓고 우리 교회는 뭐 이민교회 롤모델이 되는 교회 이렇게 말 안 해서 왜냐면 그러면 다른 교회가 기분 나쁘죠. 니네가 뭔대로 모델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아니지만 외부적으로는 그냥 진짜 교회 뭐 참된 교회 뭐 이런 예. 거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민교회 롤모델이 되자라고 생각을 했고 진짜로 그리고 20년 목회하면서 내내 모든 목회의 결정을 거기에 맞췄어요. 예.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목회자들 사례비 받는 거 사실 이민교회에서 그게 제일 시끄럽거든요. 그것도 이민교회 롤모델답게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서 뭐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같이 어떤 그런 그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좀 해나가고 예. 또 뭐 교회 재정 사용하는 거 그것도 뭐 사실 뭐 이민교회 보면은 담임 목사가 교회 재정을 막 이렇게 좀 임의대로 사용하고 때 문제도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막 철저하게 그것도 만들고 또 뭐 또 이민교회 중에 문제가 뭐냐면 리더십 세울 때 그러니까 권사, 장로님 권사님 이거 할 때 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거 철저하게 하여간 법을 만들어서 좀 약간 결벽증이 있을 만큼 예.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그리고 건축할 때도 절대 건축 때문에 뭐 이민교회들이 너무 시끄러웠으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뭐 철저하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예. 하는 것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 소위 리더십을 이양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이민교회 보면요 목회 잘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은퇴할 때 막 어려움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리더십을 어떻게 이양할 것인가 하는 예. 부분에서도 롤모델이 되자라고 아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ANC를 제가 떠났죠. 아하. 결국은 리더십 이양 그때쯤에 네. 내가 이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것을 느끼고 떠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시작하면서 결국은 리더십이 평생 목회하고 마지막에 은퇴할 때 문제가 되는 걸 보면 그 교회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죠. 혹은 이 교회에서 내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처음부터 그랬어요. 나는 이 목회를 하지만 막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먹고 목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러면 난 정말 제대한 병사처럼 떠납니다. 선포했고 그리고 좀 약간 상징적인 거지만 20년 동안 목회하고 떠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제가 시작할 때가 35살이었는데 예. 55세 되면 은퇴하겠다라고 그때는 20년이 되게 한참 있다 올 줄 알았죠.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근데 여하튼 그건 다분히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20년쯤 되고 보니까 정말 ANC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다 영어권들이고 다른 세대 차세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고 전형적인 일세고 영어만 나오면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있는 한은 이 교회는 일세 교회로서의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너무 저를 좋아하셨어요. 저의 주관적인 착각이지만 그래가지고 약간 저한테 약간 중독되셔가지고 그냥
제가 설교하러 서기만 하면 편안하신 거예요.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네, 우리는 네.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목사님들은 그거를 불편하게 생각, 그거에 대해서 위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보통 안 하시거든요.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네, 너무 저도 좋죠.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하게 그거를 도전하셨어요. 아.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 이대로 가면 ANC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5세니까 한 65세까지 가도 한 10년 더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10년 뒤에 ANC는 여기서 10년 더 늙은 교회일 뿐이지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아. 그런 그리고 막 급격하게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어떤 그런 미국의 추세거든요. 특히 네. 1.5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면 교회 와야 되는데 안 온다고요. 아, 이런 네. 걸 보면서 네. 1.5세 영어권이 가능한 리더십이 서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네. 내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 그래서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이 주신 마음은 네가 떠나야 한다예요. 예, 근데, 예. 근데 어디로 갑니까? 부른 데도 없는데. 아,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선교지 가면 민폐죠. 저 같은 사람이 선교지 가면. 아, 왜요? 아니, 말을 할 줄 압니까? 뭐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 선교지 가면 그건 민폐예요. 바닥을 못 끼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막 너무 고민하는데 그때 갑자기 호선나교에서 저보고 올 수 있냐고 청빙이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예, 네. 아, 이게 예, 바울이 그 도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 본 것처럼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예수께서 부르신 줄 인정함일러라 그거 똑같이 네. 아 이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네.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호선나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부산의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모르고 왔다니까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온 호선나 교회지만 이 모든 과정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인도를 해내신 네. 것 같은 그런 그래서 하나님한테 유감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너무 각본을 잘 짜셔서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으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간다면 뭐 거의 반대한 적이 없었고 네, 그걸 네. 일단 무조건 따라가는 스타일이고 예. 그리고 제 안에는 조금 약간 그 엽기적일 만큼 이 남편 바라기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냥 저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난 좋다 뭐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같이 가는 거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내조시네요. 네. 글쎄요 뭐 다른 건 못해도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근데, 누가 문제였나요? 근데 문제는 아들입니다. 아들. 왜냐하면 저의 아들이 6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거든요. 정말 아빠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면에서 이민 목회의 그 가장 큰 피해자가 저희 아들이거든요. 막 진짜 목회를 열심히 하는 동안에 가장 소외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있으면서 막 갈등도 좀 하고 그랬는데 예. 그런데 또 다시 이제 그 아이만 놔두고 왜냐면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 아들만 하나인데 놔두고. 저하고 이제 제 아내가 한국으로 가야 된다면 걔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못 간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 아들의 결정이 이 모든 결정의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호선학교에서 연락받고 결정하기 전에 아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가 이렇게 돼서 가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게 저희 아들 입에서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뭐라든가요? 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빠의 열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열정이란 말 쓰더라고요. 아들이... 근데 사실은 그게 그것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제가요. 그러니까 ANC에서 20년 하고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김태형 목사님을 세워드리고 저는 예. 빠졌어야 되는데 예, 예. 이 빠지려고 하니까 열정이 없는 거예요. 빠지는 거엔 열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사실 개인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또 하나 이유가 됐는데 근데 그 제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아들이 정확하게 물어보는데 저는 아, 성령이 말씀하신다 생각했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사실 그것 때문에 떠나고 싶다. 난 여기서 지금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려고 하니까 열정적으로 물러날 수가 없다 내가. 그래서 고민스럽다. 네. 근데 나는 더 아직도 더 주님 앞에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래서 떠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면 가시라고. 예. 열정이 있는 곳에서 일하셔야 된다고. 자기는 다 컸으니까 예. 괜찮다고. 20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접고 사모님과 같이 아드님 거기 놔두고 예. 한국에 오셨어요. 네. 20년 만에 돌아와 보시니까 한국 교회 어떠시든가요? 어떻든가요? 뭐 네. 그동안은 계속 한국 교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낯설거나 이상하고 그러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건 바로 뭐냐면 한국 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그 생명력이랄까요? 그런 생명력. 능력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20년 전에는요. 교회 안에 어떤 부흥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실 20년 전에 한참 목회하셨던 그 분들은 정말 좋은 시절에 목회한 거죠. 그때는 성도들이 막 열정 있고 사모하고 그런 게 있었고요. 예.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도 모이기는 뭐 그렇게 많이 모이고 또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냥 했었던 거니까 하는 것이지 그때와 같은 그 뜨거움과 열정과 생명력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껍질만 남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껍질만 남았다. 예, 그게 저의 굉장한 어떤 고민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도전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열정이 식었다는 건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심각하죠. 예. 예. 아,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가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열정이 다 식은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예, 네, 예.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예.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예. 심각한 문제가 그럼요. 아닐 수 없어요. 네. 어떻게 달라져야 다시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런 상황에서 대답은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된다. 뭐 그건 아니고 결국은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예. 전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영성, 예배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이 아니라 생각해요. 아하. 특별히 예배에 대한 회복은 예. 그 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런데 예배 회복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알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예배를 회복한다는 그 말이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아까 행복한 성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슷하네요. 굉장히 구체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게 예배입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실패한 예배가 있을 수 있고 성공한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 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내 사랑과 존경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인격적인 역사가 있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것이지만 아무리 똑같은 형식이 있어도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거든요. 예. 어쩌면서 틀은 똑같이 갈 수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예배 회복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 네. 바로 그런 예배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회복돼야 된다고 봐요. 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렇죠.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뭐 어떤 뭐 대단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도 정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계신 것과 그냥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들으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음성이 들려오고 어떤 귀에 들리는 음성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예배가 그런 기도가 그런 말씀이 한국 교회 다시 살아나야 그래야 이제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예배. 그럼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아픔이나 고통 같은 것도 좀 치유가 되고 그러는 또 사건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저는 사실 한국에서 온누리교회 있을 때부터 시작됐지만 미국에서 20년 목회하면서 저희 목회의 가장 주된 사역 중에 하나를 내적 치유 사역으로 꼽았습니다. 예. 예, 이건 그냥 단지 어떤 심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어떤 그러한 영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치유받는다가 아니라 예. 바로 그 상처 때문에 깨어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고 아. 그러니까 그게 회복되면서 나를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의 그 어떤 뜻과 모습 그대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게 그게 바로 내적 치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걸 위해서 2박 3일 뭐 프로그램도 했지만 그러나 그건 기본이고 설교하면서 모든 적용과 그리고 어떤 그 전개를 내적 치유적으로 그래요. 사실 내적 치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어떤 그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권위의 존재와의 어떤 소속감이거든요. 그게 내적 치유의 어떤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권위의 존재에게 내게 속했느냐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느냐 이게 안 돼서 사람들이 막 그냥 거절당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근데 권위 중에 진짜 권위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복음과 성경의 모든 적용은 다 치유적 메시지라고 봐야죠.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어떤 그런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고 네. 그래서 그 내적주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 여기서도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목사님 호산나 교회에 오신 지 1년 앞으로도 많은 시간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보내실 텐데요. 앞으로의 비전 또 어떻게 목회를 하고 싶으신지 전해 주시겠습니까? ANC에서 20년 동안 목회할 때 가졌던 그 골은 그 목표는 전 여기서도 계속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호산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가능성도 많고. 예. 그래서 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이 시대에 이 부산에 있던 그냥 큰 교회, 대형 교회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어떤 면에서 정말 롤 모델이 되는 정말 교회는 이게 교회다.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에 대해서 별소리 다 할 때 예, 예. 아니다 진짜 교회가 있다 할 때 꼽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고 싶고요. 물론 제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지만 예. 정말 그것이 저의 골이에요. 예. 정말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정말 유혹이 많은 자리에 보니까요. 왜냐하면 통제되지 않는 힘이 주어지거든요. 교인들의 그 존경과 사랑과 거기서 오는 어떤 권력과 그 다음에 재력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진짜 한 방에 나갈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좀 고민스럽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한국 교회의 진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어떤 골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대형교회 목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제대로 서보려고 몸부림치는 예. 어떤 나쁜 놈이 아닌 그런 목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네. 아, 목사님, 네. 뭐 폼 잡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진짜 제 마음이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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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런 마음을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기억되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지. 예, 뭐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목사, 또 그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 뭐 당연히 그렇게 기억되고 싶죠. 그런데 네. 그거 말고도 네네네네.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꼭 바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성도님들이 저를 생각할 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이 목사님 그러면 만날 때마다 뭔가 즐거움이, 뭔가 어떤 그 열정이, 어떤 그런 익사이팅이, 그리고 막 신나는. 이게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보면 만나기만 하면 에너지를 빼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싫거든요. 그게 아니라 만나면 에너지가 이렇게 막 공급되는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목사. 뭐 필요하다면 웃기는 목사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있는 목사. 그다음에 정말 생각만 해도 막 입에 막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런 목사님으로 닮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네.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네네. 네. 아니 목사님 뵈니까요 충분히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결실을 잘 맺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호산나 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 또 이웃들한테 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 예, 네. 그리고 목사님 오늘 뵈니까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건 정말 긴 싸움이죠. 네. 예,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도 또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